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랜섬웨어 2편 기업용으로 돌아왔습니다. 1편 개인용은 개인 사용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소한으로 랜섬웨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편은 기업 관리자가 기업의 IT 자산과 내부 직원들이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특정 제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중요한 파일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랜섬웨어에 취약한 네트워크 구성은 아닌지, 직원들의 교육은 되어 있는지 등 제가 생각하는 랜섬웨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 둘째는 백업, 셋째는 관리적 조치가 연계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에는 악성 메일 차단 솔루션과 PC 가상화, 랜섬웨어 전용 백신이 포함됩니다. 지능화되는 악성 메일을 사용자가 구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력서를 사칭하고 공공기관 사칭, 저작권 위반, 견적서 요청 사칭 등 어색한 한국어나 번역기가 아닌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창한 사칭 메일을 바쁜 업무 시간에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주의를 요구하는 예방 교육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악성인지를 판단하는 악성 메일 차단 솔루션을 통해서 메일을 1차 필터하고요. 검증된 메일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PC 가상화입니다. VDI나 VMware를 사용을 통해서 가상화 PC를 구현하여 인터넷이나 외부 메일을 가상화 PC 환경에서 사용하고 중요한 파일을 문서 중앙화나 백업을 통해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랜섬웨어가 의심되는 파일이 가상화 PC에서 확인되면 클릭 몇 번만으로 가상화를 삭제하고 재설치를 통해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랜섬웨어 전용 백신을 통해서 실시간 검사 기능으로 랜섬웨어를 탐지, 차단합니다. 기업용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은 파일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암호화되면 자동으로 악성 파일이 실행되는 것을 멈추고 백업된 파일을 복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PMS를 통해서 랜섬웨어 전용 백신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관리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백업 솔루션 플러스 스냅샷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업은 소산, 테이블 포함을 하는데요. 백업은 필수 조건입니다.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을 막으려면 백업은 꼭 수행되어야 합니다. 단, 윈도우 기반의 백업 솔루션이나 NTFS 백업본을 저장한다면 랜섬웨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백업 솔루션과 소산,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OS에 할당된 디스크는 파일 시스템으로 접근 및 쓰기가 가능하여 파일 시스템이 아닌 테이프 형태가 필요한데요. 백업 솔루션별 기능 차이가 있고 랜섬웨어 실시간 탐지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랜섬웨어 실시간 탐지 복구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랜섬웨어 감염 의심 파일이 발생 시 즉시 탐지하여 경고,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며 사용자, 관리자는 경고창에서 직접 클릭하여 랜섬웨어 감염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자가 복원을 클릭하면 변경이 시도된 파일을 임시 스토리지 또는 백업본에 복구하고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기능을 제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기 방어 기능이 있어서 알 수 없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백업 파일이나 설정값을 변경하는 행위들을 방지합니다. 스냅샷은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백업 스케줄에 따라 백업 대상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므로 일정 기간의 텀이 발생하는데요. 백업은 원본 디스크에서 다른 매체로 복사를 하며 저장을 위한 용량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스냅샷은 특정 시간의 파일 시스템을 복사하여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하는 솔루션입니다. 원본 디스크가 파괴된다든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복구가 어려워진다는 점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적 조치인데요. 정기적인 악성 메일 훈련을 통해 랜섬웨어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장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사전에 체크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악성 스팸 메일은 내부 직원에게 발송하여 사전에 랜섬웨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이 일어났다면 데이터를 복구할 것인지 아님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금일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1. 악성 메일 차단 솔루션으로 악성 메일을 1차 필터한다. 2. PC 가상화를 통해 업무망과 외부 메일을 수신 PC를 분리한다. 3. 내부 시스템 및 직원 PC에 랜섬웨어 전용 백신을 설치한다. 4. 백업과 소산, 테이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백업 솔루션은 사용하여 1차 백업하고 2차 테이프로 백업을 합니다. 5. 스냅샷 OS 백업을 활용하여 복구 시 시간을 단축한다. 하루에
2회 이상을 권고합니다. 6. 중요 파일은 클라우드 저장소나 추가 저장한다. 7. 관리적 조치, 정기적인 악성 메일 대응 훈련과 방법론을 사전에 체크하여 준비한다. 지금까지 기업의 관리자가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루션이나 구축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보안쟁이 PR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 지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